지난 밤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녀석의 얼굴이 보인다. 눈도 못 떴어. 옴짝달싹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벌려 안간힘을 다해 울고 있는 녀석.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게 분명 어린 새끼 강아지인 네. 것 같은데. 강아지예요. 어머, 어떻게 강아지예요. 네, 119죠. 일단 급히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대가 오는 동안 밤새 물로만 버텼던 녀석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기로 했다. 하지만 틈이 워낙 좁다 보니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간신히 젓가락을 이용해 한 방울씩 입에 넣어주는데 먹는 거. 다행히 한 방울씩 떨어지는 우유를 어떻게든 받아 먹으려고 하는 모습. 아, 어떻게 해서 종이 들어간 거야? 그나마 마음이 조금 놓인다. 좁은 틈 안에 어떻게 끼어 있는 건지 보기 위해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보자. 다리 보여, 다리. 어? 다리야.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녀석의 어. 발. 발. 두 발을 붙인 채 꼼짝을 못하고 있다. 돌 틈에 제대로 온몸이 끼어 있는 새끼. 그런데 좀 더 그 모습을 살펴보자. 근데 보니까 탈출도 있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건지 탈출마저 그대로 남아있을까. 어쩌다가 이 어린 녀석이 이 위험천만한 돌틈에 갇혀버린 걸까. 게다가 틈 안의 환경은 어린 새끼가 버텨내기에 열악하기만 한데. 녀석이 더 기력을 잃고 탈진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구조해야 한다. 그때 갑자기 빗방울까지 떨어지고 새끼가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부터 씌워줬지만 빗줄기가 거세지면 주변에 토사가 흘러내려 구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때마침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와 수의사. 서둘러 새끼가 갇혀 있는 현장으로 향하는데.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예. 구조에 앞서 새끼의 상태부터 점검하는 구조팀. 과연 녀석은 괜찮은 걸까? 저체온증이 오래 지속되면은 어떤 다른 어떤 장기라든지 신진대사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 새끼만큼 구조가 시급한 상황. 요즘 계속 무기철이고 이러기 때문에 2차적인 그런 사고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빠져 나올 틈만 만들고서 그대로 둬야지 이게. 돌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바위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그렇죠. 새끼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 비까지 내리는 만큼 쉽지 않은 구조 작업이다. 시간이 갈수록 기력을 잃어가는 어린 새끼를 과연 이 돌틈에서 무사히 구조해낼 수 있을까? 에어백 안 되면 풀어다가 에어백을 바위 틈으로 넣기로 한 구조팀. 손이 얘를 구조할 공간이 없잖아. 저 왼쪽. 하지만 새끼가 있는 곳은 그마저도 들어갈 틈이 없는 비좁은 공간이다. 작전을 변경해 다른 장비를 투입하고 맞닿아 있는 돌 틈으로 넣어 최대한 공간을 벌리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바위가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살짝 틈이 생기자 그 틈으로 다시 에어백을 넣고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하는 구조팀. 새끼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작업은 계속되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우와 됐다! 우와 됐다! 점점 더 공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꿈쩍도 않을 것 같은 바위가 움직이고 제법 안이 들여다볼 정도로 공간이 생겼는데 이제는 서둘러 새끼를 떼내야 한다. 손을 넣자. 잡았어. 이 작은 몸으로 험한 돌틈에서 버티고 있었던 건데 일단 압박됐던 근육을 풀어주고 체온을 올려주는 게 급선무다. 서둘러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그새 잠이 든 녀석. 얼마나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을까. 아, 살렸어. 다행인 것은 건강상에 큰 이상은 없었다.